기형들은 이 말을 들어 똑바로 나를 보고 참정 대신 한유설, 외무 대신 박재순, 내무 대신 이지용, 학부 대신 이완효, 법무 대신 이하효,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군부 대신 이근택, 탁지부 대신 민영기, 국내부 대신 이재극, 시종무관장 민용환, 태조대왕께서 왕업을 일으키신 후 세월이 흘러 500년, 그 500년 종묘사직의 명운이 지금 이 시간 경들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와오. 오로지 경들의 현명한 판단과 마음 하나에 이 나라 사직과 2천만 장생의 생사가 달려있는 것이고. 상감마마, 짐이 이에 이르러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소? 망국조약을 반대한다! 망국조약을 반대한다! 저희 비켜라! 이 또 히로부미 같은 행차시다! 어전 해중이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저리 비켜! 황제 폐하의 음영시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아직도 결단을 못 내렸단 말씀이오? 뭘 망설일 게 있어? 두 나라가 다 같이 잘 살자는 조약인데. 이 도경! 이게 무슨 뭐만지시오? 대감, 과히 흥분하지 마시오. 다만 폐하와 대한제국의 안녕과 번영의 길을 생각했어. 본인은 대일본 제국을 대리했어. 듣기 싫소! 그대가 그대 나라에 충성을 다한다. 짐도 내 국토와 장생을 위해 끝까지 충성을 다 바치겠노라. 폐하, 이 조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은 지금 대한의 국제적 위치와 대한 자체의 정세입니다. 15일자 이또 대사가 짐에게 보낸 조약 전문은 이미 아는 바이니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부언할 이유는 없는 줄로 하오. 그러면 폐하께서는 대일본 제국 천황 폐하의 집념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이오니까. 짐은 생각하오. 남의 보호를 받는 자 어찌 자기의 주장이 있을 것이며, 남을 보호하러 나선 자 어찌 욕심인 대로 없겠소? 폐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참정 대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지 않소? 대감, 앉으시오. 어쩐이요? 회의가 이토록 물러날진데 대일본 제국을 대표한 본인은 본인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행사할 수밖에 없소. 짐은 대사가 말하는 적당하다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고 싶진 않소. 우리 대한제국이 완전한 독립국임을 내외에 선포하고 확인한다고 한 일본 제국이 지금에 와서 어찌하여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려는지 그 심중을 촌탁하기 어려울 따름이요. 폐하, 큰 집이 넘어가는데 어찌 바지랑대 하나로 버티시려 하십니까? 짐은 비록 이 몸을 바치어 나라를 위해 죽을지언정 결단코 이 조약은 승인할 수가 없소. 경들이 이 나라 충신이라면 알아서들 하라. 잠깐만. 또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경고망도이냐? 내 피로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도장은 찍을 수 없다! 참정 대신 한기성 대감. 대감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이 조약이 성립 안 될 줄 아시오? 나 한 사람이라고? 2천만 동포가 아니 이 나라의 생을 받은 불안포기 동맹이 한 개라도 죽음으로서 반대하고야 말 것이다. 세가와 사령관 바꿔. 이 늙은이를 남방으로 모셔가도록. 어이 하. 이 날강도 같은 놈들아, 이또 내 이놈! 이또 우경, 이게 무슨 짓이오? 아, 듣기시소. 시간도 없고 하니 가문을 묻겠소. 확부대신 이완용 대감. 대감은 내외 정세에 밝으신 분이라 우리가 알고 있으니 이 조약에 찬성하시겠죠? 각하, 이 보호조약의 문기를 몇자 수정하시는 게 어떠하실런지. 오, 좋으신 말씀. 약간의 수정쯤은 나중에 상의해서 합시다. 이완용 대감! 2천만의 저 함성이 아니들리요! 발을 구르며 통곡하는 저 소리가 아니들리요! 천하 대세가 이쯤 됐으니 장사 항운들 무슨 도리가 있겠소? 나라와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낸들 없겠소마는 이 길이 나라와 동포의 앞날을 위해서라면은 나는 이 길을 택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오. 뭐라고? 나라와 동포를 위해서라고? 대형부도 안 돕! 아, 떠들지 마! 하세가와 사령관! 하! 이 매국 오족들아! 내 놈들 심장에 피는 왜 놈들 필요한 말이냐, 이 죽을렵들아! 죽어보자, 이놈들! 내가 죽었어! 이 원수를 꼭 갚고야 말겠다! 이놈들아! 이 조약은 세 대신이 반대하고 다섯 대신이 찬성했으므로 가결된 걸로 알겠소. 양국의 전도를 위해 경하에 마지 않습니다. 각하, 마에마 통역관이 외무부에 가서 대한제국의 국장을 가져왔습니다. 오, 그거 잘 됐군. 자, 박재선 대감, 당신 손으로 국장을 찍으시오. 뭘 꾸물거리고 있어? 자소! 뭘 생각하오? 대감, 결단의 순간이오!
이젠 끝났소. 오늘은 두 나라를 위해 영원히 기념할 날이 될 거요. 태조 대왕께서 왕업을 일으키신 이 왕조, 이제 외적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만단 말인가. 사악한 마마, 불쌍한 장생. 상감마마, 고정하시옵소서. 상감마마. 상감마마. 민족의 분노는 화산처럼 폭발했다. 지정 우간장 민영환을 비롯하여 수많은 우국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피를 뿌려 2천만의 분기를 재촉하였다. 매국 오정을 뒤따라낸 원성은 하늘을 찼다. 놈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의 스승을, 우리의 동지를 학살하고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해 바친 고귀한 목숨은 만 사람의 피를 끓게 할 것이니 이것만은 그들의 기관총도 대포도 막지 못할 것이다. 정말 그들은 대한제국을 뺏었다고 생각하는가? 아, 원통하고 분하도다. 동포여, 우리들은 살았느냐 죽었느냐? 동포여, 사랑하는 형제여,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입니다. 동포여,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오직 우리 자신뿐이요. 2천만 우리의 힘으로 뺏어간 조국을 도로 찾아냅시다. 대한의 나라, 대한의 사람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오직 뭉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뭉치면 살고, 뭉치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기 전에는, 조국을 도로 찾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는 것이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용기요, 의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어서 나가라! 안내야! 그러면 나머지 나라를 누가 다시 세울 것이냐? 온 세계에 아무도 없다. 오직 우리 2천만 민족이 있을 뿐이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형님이 계시고, 너희가 있고, 그리고 이 안중문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풍신배에게 의논해라. 오늘로서 돈이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오늘 내가 한 말이 너희들에게는 영원히, 영원히 마지막이 될 것이다. 선생님!
여보, 이 세상에 없는 셈치고 그날까지 나를 잊어주고 지금 뱃속에 든 애기가 다행히 아들이라면은 내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더라도 그 아이에게 내 뒤를 잇도록 하오. 여보. 형님, 지금 외놈 헌병들이 이리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서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떠나셔야죠. 어머니, 어서 떠나거라. 애미 걱정이랑 말고. 아버님 제 사람이시고 떠날 생각이었습니다만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네가 나라를 위해 동포를 위해서 큰 일을 한다면 그게 큰 효도이니라. 이제부터 너희들이 각별히 어머님을 모셔야 한다. 알겠니? 네, 네. 알겠습니다, 형님. 문 열어라! 아무도 없을까? 쉬라! 언니! 안정근이 어디 있을까? 모른다! 이놈들아! 형님, 정말 몰랐을까? 정말 모른다! 에이, 빨리 뛰어라! 언니! 육로로 가시겠습니까? 원산서 우라지보스톡으로 가는 지선편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해에는 임시 정부가 섰다지요? 네, 저는 그쪽이 아니고 우라지보스톡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소련 땅이지만 우리 동포가 많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천주님의 가호 빌겠습니다. 되시지. 잘 만났다. 도망을 가면 얼마나 도망을 가겠나? 지금 남포에서 홍신부 마차로 용하게 도망친 안정근. 자, 보수를 받아라. 그래, 맞았다. 내가 안정근이다. 내가 안정근이다.
무례한 짓을 용서하시오. 나는 쫓기는 몸이. 감사합니다. 왜 저를 살려주셨죠? 그 이유를 묻고 싶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아무런 까닭도 없어요. 선생님은 저와 똑같은 처지시니까요. 똑같은 처지? 저도 선생님처럼 피해 다니는 몸이지요. 피해 다녀요? 저희 아버지가 바로 김낙현 진사십니다. 김낙현 진사? 언제 대한문 앞에서 망국조약을 반대하며 외치다 외놈들의 총에 쓰러진 바로 그 김진사 말씀이십니까? 네.
무섭동지. 네. 엄동지는 대열을 인솔해서 바로 저산 너머에서 대기하시오. 나와 우동지는 전방정찰을 하고 돌아가겠소. 다음 전투를 위해서는 푹 쉬게 하는 것이 좋을 거야. 예, 알겠습니다. 전진! 된 거요. 사정은 차차 말할 테니 빨리 후퇴를 하겠습니다. 후퇴를요? 어제 우리들 손에 석방됐다는 포로들이 회령부대와 협공해 오겠소. 으시? 알겠소. 동행한 사람은 누구요? 일부러 안동일 찾으러 온 사람이요. 나를? 신세는 많이 좋아했소다. 오늘은 그 은혜를 갚으려고 이렇게 찾아왔다. 피하시오. 김동진을 데리고 어서 피하시오. 안 돼요. 어서 피하라니까. 예. 안 돼.
피하시오! 좀 마셔요. 고맙소, 안동지. 성천 대단치 않소. 용기를 내야 하오. 아니요, 날이 밝으면은 날 여기에 두고 떠나죠. 고맙소, 소담동지. 원산서 열흘 전에 우라지보스톡으로 오게 됐어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선생님께 주체스러운 짐이 될까 봐서 끝내 제 정체를 숨기려고 했는데. 남자도 오기 힘든 이 북극 땅에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왔어? 뜻도 없어요.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언젠가 제 앞을 스쳐가버린 어떤 분이 계셨어요. 커다란 발자국이었죠. 그 발자국을 따라서 왔을 뿐입니다. 날이 밝으면 돌아가시오. 그분은 나 같은 여자에게 마음을 쓸 뿐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아, 엉덩지. 어떻게 된 거야? 응? 아, 우리 동지들이 당했어. 무엇이? 모두가 안동지가 포로들을 석방한 탓이오. 엄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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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지, 저기를 보세요. 응? 저기 우리나라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같아요. 제가 가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조심해요.
김동지, 안동지, 소담동지. 소담동지는 저 때문에 그건...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버리고 제발 여길 떠나주십시오. 여길 떠... 절벽을 어떻게 넘는다는 겁니까? 어서 절 버리고 여길 떠나주십시오. 김동지. 자. 제발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이런 짓을 날 좀 버려주십시오. 이 나쁜 사람을 들여고 안동지. 제발 왜 이러는 거야? 정신을 좀 차리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동지, 두만강은 바로 저기요. 미안해서 김동지, 내가 성지검까지 했으니 우리는 삼형제 사이가 아닌가. 나, 어민섭, 그리고 김동지. 그런데 어민섭 동지는 죽으면서 날 원망했어. 내가 일본 포로를 석방한 탓이라고. 안동지가 포로들을 석방한 탓이요? 이제 남은 건 나 그리고 김동진. 김동진만은 나를 원망하면서 죽게 할 수는 없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형님, 그게 아닙니다. 두만강이 바로 저기, 두만강이 바로 저기라고 했는데, 김동진.
김동진! 김동진! 서단동지 네 인연아 바로 네가 죽을 장소가 여긴다 자 너희들 듣거라 바로 인연인 내 얼굴에 상처를 낸 년이다 이제부터 대일본 제국 군법에 의해서 내 손으로 직접 인연을 처단할 것이다 직접 내 손으로 처단할 것이다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참 이름이 뭐랬지? 하하 참 선생님들
이번에 일곱 번째 묻는 거예요. 유동하예요. 하루빈에는 저희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죠? 아셨죠? 유동하? 하루빈?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총 좀 잘 쏘게 가르쳐주세요. 동하, 총이라는 것은 말이야. 잘 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쏴야만 되는가가 중요한 거야. 네, 알겠습니다. 총이라는 것은 왜 쏴야만 되는가 문제다. 그렇죠? 참, 너하고 갈 데가 있다. 아, 전 선생님 곁에 있으면 항상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이 다음에 성당에 와보니 마음이 이상해지는데요. 왜들 이러시오? 여긴 성스러운 성당이 아니오. 말 안 들으면 얼굴에 벌집을 만들어 놓겠다. 이건 날짐승을 담는 총이잖소. 그만둬야겠어. 나는 도망강 전투에서 죽어 없어져야 했어. 그놈들이 여기까지 손을 뻗치다니. 같은 대한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살지는 못할 망정. 그래 일본 놈이 앞잡이가 돼서 고작 한다는 짓이. 괘씸한 놈들. 개돼지만도 못한 놈들. 작당에서 대낮에 사람을 개패듯이 두들겨 잡아. 더욱이 안동지 같은 사람을.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입니다. 그놈들이 러시아 땅에서 사람을 죽여서 어쩌자고.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아, 진정하십시오. 안동지, 죄송하오. 모두가 나의 불찰입니다. 나에게 손을 댄 사람들, 대한 사람이 분명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시킨 일본 놈들이 더 미워요. 선생님, 용기 내십시오. 아 참, 이거 아 안동지, 이걸 보. 정부의 원로 이도 히로부미 내월 하순경에 북만주 시찰 예정이라 했소. 이건 어서 이 기사를 읽어봐. 예. 일본 정부의 원로이며 한국 통감을 역임한 바 있는 이도 히로부미 공작은 북만주 시찰 여행을 계획 발표했다. 도쿄로부터의 통신에 의하면 이도 공작은 오는 10월 하순경
일본군함 아키스시아 편으로 관동주 대륜에 상륙할 것이며 북만주 여행에는 동춘철도에서 제공하는 특별열차를 탈 예정인데 하르빈에서 로서와 탁지부 대신 코코체코와 회담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 회담에서는 극동 문제 전반에 걸친 노일 양국 간의 정책상의... 선생님! 안동지, 오늘이 8월 추석이요. 지금쯤 고향에선 아이들은 아빠의 손을 잡고 친척을 찾아다니며 즐겁게 놀고 있겠죠. 고향, 부인께선 조금도 상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행복이란 그에게 알맞는 일 하는데 얻어지는 법입니다. 죽음, 그것도 말린다고 막아지는 거 아닙니다. 고귀한 사람 일찍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불타는 양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밝혀주고 자신을 태우지 않습니까? 인생은 희생이죠. 부인께서 안 선생 찾아가는 거 나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안 선생의 인격의 자유, 그거 부인이 범접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라디보스토크에 가시게 되거든 내 말 전하십시오. 당신에게 영세 받게 한 홍신부 천주께 기구 드리고 있다고. 네. 꼭 전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이소리야. 누구요? 저 유동합니다. 있었군요. 총살 현장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저 서담동주와 함께 고생이 많았어. 총살 현장에서 탈출하는 것보다 여기까지 오는 게 더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이리로 앉으세요. 자, 뜨거운 차라도 앉아. 자, 어서. 자, 정말 꿈밖이요. 하지만 우리가 만나서 즐거워할 겨를도 없이 다시 떠나야 하. 하르빈으로. 이걸 보시오. 바로 이놈이. 이 도란 자가 할리빈에서 로소와 정무요인과 만나 한국에 대한 적극 정책과 새로 만주와 몽골을 침략하려는 자기들의 계획을 실현시키고자 로소의 양해를 구할 심산인 것 같소.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하오. 저도 가겠습니다. 고맙소. 고맙습니다. 저도 가겠어요. 안 돼요, 그건.
저도 결심했습니다. 전 선생님과 더불어 외놈들과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고사 일생으로 살아왔어요. 이제 남은 것은 존경하는 선생님을 돕는 일입니다. 이것이 저희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해내는 길입니다. 전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해내고야 말겠어요. 그만, 소담동지. 소담동지가 아니래도 우리로 충분합니다. 소담동지는 여기서 이강동지를 도와야 합니다. 외놈들을 처부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강동지 아래서 외놈들의 만행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도 중대한 일이요. 잘 부탁합니다. 하르빈에는 유동아의 친척이 있다니까. 나, 우동지, 유동아 동지, 그 외로 사람이 필요하다면 거기 있는 동지를 구해버리다. 길 조심들하시오. 예. 대동 공보사가 어디쯤 됩니까? 저쪽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라는 한국 사람을 아시는지요? 안중근 씨 말인가요? 네, 예 아버지랍니다. 아, 이놈이. 아, 방금 만주로 떠났는데요. 조심해서 들어가시죠. 자. 자, 어서. 조심해서 불을 쪼이시죠. 네. 안동지는 반드시 큰일을 하고야 말 것입니다. 괴로우시더라도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어딜 가셨는데요? 말할 수 없습니다. 부인. 부인, 바로 저 방이 안동지가 거처하던 방이죠. 어서 들어가 쉬시죠. 네. 아빠가 저 방에서요. 예.
지상에 처함이여 그 뜻이 그도다. 때가 영웅을 지음이여 영웅이 때를 지으리로다. 천하를 응시함이여 어느 날에 업을 이룰고. 동풍이 점점 처음이여 장사의 의가 뜨겁도다. 분개이 한번 감이여 반드시 목적을 이루리로다. 안 선생님 언제 올까요? 내일 아침에나 오도록 하오. 박형 수고가 많았어. 예. 어? 감사합니다. 와. 자. 가요. 안 선생 피곤하시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예. 그래. 할빈 구경은 잘하셨나요? 네, 그 안내인 덕택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녔죠. 그 사람 로소와 말이 주신 것 같은데요. 로소와 통역으로는 따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약방에 감춰만큼이나 잘 팔린답니다. 지나칠 정도로 능란합디다. 안 선생, 이곳에 사는 우리 교포인데 조도선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조도선? 아니, 조도선 동지 하르빈이? 아, 아시는군요. 오늘 우연히 안 선생 함자를 댔더니 당장 만나게 해달라지 뭡니까? 그래서요? 우리 집에 와 계신다는 말은 안 하고 꼭 만나보려거든 오늘 밤 늦지막하게 히다이스카이아 카페로 나와보라고 했죠. 잘하셨어. 아, 그런데 우동이는 2층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우동지 또 한 사람의 동지를 만날 것 같소. 장춘, 재가구, 하르빈 최소한 세 사람이 필요하오. 네? 저희들 세 사람으로도 될 텐데요. 조도선 동지가 기다이스카야 홀로 나온다고 했소. 아니 누가 이 조도선 동지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이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안동자 아니시오? 응? 예? 아니, 아니 이게 누구요? 오, 우동지. 아니, 이거 조동지가 아니오. 알아보시는군요. 조동지, 죽지 않고 살면 만나보게 되는군요. 자, 앉읍시다. 예. 조영.
우리는 조동지가 도무지 기별이 없게 꼭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때 백두산으로 홍범도 장군을 찾아가다가 도중에서 일본군을 만나 구사일생으로 겨우 목숨만 건졌지. 나중에 들으니까 회령 전투에서 아군이 전멸됐다는 걸. 할 수 있어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하루민까지 흘러왔죠. 그래, 지금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죽을 때를 말이요. 잘 만났어, 조동지. 예, 조그마한 세탁소를 하나 가지고 먹고 지냅니다마는 어디 사는 보람이 있어야죠. 하느님께서 조동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었나? 알았어, 한동지. 동지. 아, 참. 이 사람은 유동아 동지. 나이는 어리지만은 마음은 대장부라. 나 조도선이요. 유동아입니다. 좀 빨리 오지 그랬어. 일본 영사관에 있는 아베가 너거든 기다리라고 그랬어. 알았어, 알았어. 자. 이것이 장춘, 제갑, 할빈을 잇는 지도요. 첫 대상이 장춘요. 그 다음이 제갑, 그리고 할빈이 될 것이요. 이 제갑은 철도 교차점이기 때문에 정차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큼 유리한 거예요. 장춘은 조동지와 유동아 동지가 맞고, 그 다음 장춘과 할빈 사이의 제갑은 우동지가 담당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그래서 만약 두 군데에서도 이도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내가 마지막 기회인 할빈역을 맡겠소이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여보... 아, 저, 혹시 안선생이라고 하시는지요? 왜 그러시죠? 급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막 떠나셨는데요. 네, 어디를요? 글쎄요, 고향에 가신다고 하시던데. 네, 아, 그럴 리가 없는데요. 내가 저, 하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사는 용이 주도하게 해주기 바라. 우리 네 사람의 목숨은 대한의 목숨이요. 대한의 목숨은 길이 빛날 것이오이다. 하늘의 미랄도 땅에 떨어져 썩어서야 결실을 맺는 것. 야, 누구야? 글쎄요, 금방 여기 있었는데요. 아비상, 저기서 박씨가 기다리고 있어. 똑똑해. 오, 나샤. 오. 좋았어. 2만 루블짜리 정보란 도대체 뭐냐? 실상한 조선 사람 넷이 할빈에 와 있어. 안중근이라는 자 말이지? 응? 아니, 그걸 어떻게...
네가 바라는 것은 돈이고 내가 바라는 것은 훈장이다. 그래서 우라디보스토크에서 왔다. 내가 알리는 것은 그 자들의 숙소란 말이야. 그거라면 더 간단하지요. 간단 말이지. 어서 말해. 내일 모레가 26일이라뇨? 일본 대관이 할빈에 온다지 않소? 아니, 네가 어떻게... 동양 천지가 다 아는 일인데 왜 이러시오? 너 정말 안중근에 본 거질 않아. 2만 루블이 아까우면 그만 넣으시오. 난 일본 관청에 정보 제공을 안 해도 굶어 죽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약속하는 겁니다. 지금 같이 가릴까? 아니야. 상관에게 연락하고 곧 올 테니 기다려. 자, 여기 있다. 주님이시여, 저에게 마지막 용기를 주옵소서. 제 두 눈이 똑바로 원수를 가려보도록 하옵고 제 손이 떨리지 않도록 하옵소서. 여보십시오. 차 시간마다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아, 고향에 아내가 온다기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소? 언제 올 뿐이죠? 온다는 시간에 안 오니까 걱정이 돼서 매번 이렇게 나와보는 겁니다. 댁은 어디입니까? 네, 집이 멀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여기서 서성거립니다. 그거 딱 하군요. 부인이 올 때까지 우리 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기가 바로 우리 집입니다. 당신이 원하면 그런 편히 전파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채가구 역자입니다. 사약 마시고 가십시다. 자, 들어가십시오. 몹시 춥죠? 네. 자, 드십시오. 가족이 없으십니까? 네, 이렇게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매우 적적하시겠습니다. 네. 저건 화물차요.
오늘 아침 일본 대관이 여기를 지나간단 말입니다. 잘못 얼씬거리면 잡혀가니까 조심하십시오. 자, 그럼 앉아 계십시오. 우리는 지금 북만주 대륙에서 축배를 들고 있어. 다음은 기름진 몽고 대륙에서 성대한 축배를 들게 될 것이오. 조헌병을 이리 오라고 하시오. 어이! 이리 와! 마시라고. 저는 술을 한 잔도 못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도 못하셨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3대에 걸친 불가능이라. 허! 영영이다. 마시라. 자, 어서. 군인은 불가능이 없는 것이오. 안 그렇소? 홍대, 여기가 어디지? 하! 장춘역입니다, 맞. 오, 장춘.
장군 여기서 또 만났구나. 야! 안중근 어디 갔지? 어디 갔어? 모른다! 몰라, 이 썩을! 쌩지! 헐빈역으로 가자. 뭐하고 있는 거야? 헛! 신문서에서 나왔어. 출입증을 제시하시오. 어참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어. 뭐야? 일본 대관이 오는데 일본 기자가 못 따가면 누구를 들여보낸단 말이야? 일본 기자? 어. 저 사람한테 물어보시오. 여보 윤가. 아이고, 아니 선생님이 잘 아는 사이인가? 아 그러면요. 일본 기자인가? 예예. 아, 잠깐. 어? 아니, 저기서는 들어가라는데 왜 그러시오? 누구에겐 한 번은 못 떠납니다. 나 일본 기자예요. 네, 죄송하지만 손을 좀 올려주십시오.
이또 너는 한국민족의 원수이며 동양평화의 원수이기에 내 손으로 처단하는 것이다. 범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대한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안중근과 같이 우라디보스톡에서 이또 각하를 살해할 것을 모의했지. 그런 일 없소. 피고인은 검찰관의 취조 때에는 이또를 암살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고 공수를 했는데. 검찰관이 그렇게 대답하라기에 그렇게 했소. 피고인은 이또 각하를 살해할 의도를 가진 적은 있지. 물론이다. 죽여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이또 각하를 죽이면은 독립이 될 줄 알고서인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은 이또를 열 번도 더 죽였을 게다. 으씨! 안중근은 의병 중에서도 다소 계급이 높은 모양인데 피고인은 안중근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나는 안동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없다. 더군다나 이런 일은 명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또 각가는 대관이니 수행원도 많고 경비도 엄중할 줄 알았을 텐데 쉽게 암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내가 목숨을 걸고 달려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본다. 내 손으로 이또를 죽이지 못한 게 천치야 하리다. 이것으로 범행하려 했는가? 범행이라니? 우리나라를 강탈한 자를 내 손으로 없애려는 게 어째서 범행이란 말이냐? 피고인은 10월 26일 하루빈역에서 이또 각하를 살해한 것은 사실인가? 총을 쏘는 것은 사실이나 살해란 말은 당치도 않다.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가? 나는 우리나라 의병 부사령관으로서 내 원수를, 아니 우리 대한의 적을 사살했을 뿐이다. 변호인. 본 관선 변호인은 피고 안중근이 의병이니 원정 부사령관이냐. 이놈! 일정의 이번 다치지 못하겠냐! 예! 난 저런 따위에 관선 변호인 있는 자리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현지에 재판을 집회하는가? 물론이다. 나를 재판할 자는 하늘이 오직 우리 황제폐하가 계실 뿐이다. 피고인은 우덕순 유동아 조도설에게 이또 각하의 사례를 지령했는가? 우리는 지정 따위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피고인,
만약 성공한다면 그 자리에서 자살할 결심은 없었던가? 죽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한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는 이도 하나만을 죽이고 내가 죽지는 못하겠다. 피고인이 그렇게 원대한 생각을 가졌다면 그 자리에서 붙들리지 않고 도주할 계략을 썼을 텐데. 붙들리기를 바랬다. 붙들림으로써 오히려 우리 대한의 억울한 사정을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어떠한 생각으로 이토 각하를 살해했는가? 이토는 무력으로 우리 대한의 권리에 들어와 병신 같은 대신들을 협박하여 소위 을사조약을 체결했으니 이 조약이야말로 망국의 조약이라. 이토를 죽임이 나라의 원수를 갚는 길이라 단호히 생각했다. 피고인은 한일보호조약에 그 목적을 알고 하는 소리인가? 모른다. 일본은 한일소조교 제1조에 한국은 독립국으로서 일본과 더불어 평등한 권리를 보유하고 비차 동등의 예로서 대한다고 했고 1894년 청나라에 대한 선전포고에서는 한국은 독립국이오늘 청나라가 내정을 간섭하여 독립을 위협함으로 전쟁을 벌린다고 했다. 그뿐인가? 1891년 노소와 일본은 서로 한국의 주권과 독립을 확인하여 비차간 이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고 또 1902년에는 영국과 일본은 청국 및 한국의 독립을 확인한다고 영일동맹조약에서 전령했으며 그 후 1904년 노일전쟁의 선전포고문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한국의 전망은 일본과 노사의 영토가 되면 한국의 독립을 보전할 도리가 없단 소리를 했고 1905년 2월에 맺은 한일의정서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떠들어대더니 마침내 없다던 영토도 깨하심을 드러내 맨밑 한국의 매국 대신과 결탁을 해서 국민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꾸민 것이 소위 보호조약이니 난들 나을 까닭이 없지 않느냐? 아! 이상 그런 말을 계속하면 공개공판을 정지하겠다. 이도는 일본 제국을 위해 공로가 컸겠지만 한편으로는 일본 황실에 대해도 큰 역적인 것은 나도 알고 있다. 즉 명치천왕의 예비를 죽인 자가 바로 이도 시어범이란 말이다. 그만! 피고인의 진술은 공국의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개공판은 금지한다. 다음, 본건 범죄 피해자는 일국의 원로 대신으로 평화적인 여행 도중에 살해된 것이니 마치 최상의 휴악함이 극에 달했으니 마땅히 형을 정하되 그 극을 취함이 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따라서 본직의 구형은 안중근에 대해서는 사형을 처하고 무덕선 유동하. 그러면 이제 다른 할 말은 없는가? 없다. 할 일을 했으니 할 말도 없다. 아직 할 말이 많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말에 중복이 많으니 간단히 말하라. 할 말이 태산 같으나 위선무당한 재판에 희생되는 것이 원통하다. 그러나 대한남아 안중근은 잔악무도한 일본의 형벌로 희생이 될 망정 이도 실어범인을 쏘아죽인 그 정신은 대한민족 정기가 영원히 살아있다는 엄숙한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할 것이다. 정의가 죽을 리 없고 불의가 계속될 수 없으니 너희들 일본은 머지않아 반드시 패망할 것을 나는 믿고 또 믿는다. 더 할 말은 없는가? 더 하였다. 그러면 이것으로 본건 재판은 끝마치고 언더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당 공판장에서 열기로 한다. 안중근 우덕순 피고 사건에 대해 본직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난중군이 이또 각가를 살해한 범행은 대일본 제국 형법 제119조에 해당하므로 사형에 처한다. 제국형법 제62조 1항에 의해 나머지 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우덕순은 징역 3년에 처한, 조도선 유동하는 우덕순에 비하여 범상이 가벼우므로 최단기 1년 6월에 징역에 처한다. 장부가 비록 죽을지라도 마음은 새와 같고 의사는 위태로움에 이를지라도 기운은 구름 같도다. 마지막으로 식사나 같이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에 이 자리를 마련했소. 자, 앉으시죠. 우동지. 반동지. 조동지. 동아야. 선생님. 선생님.
자, 시간이 없으니 어서 드세요. 자. 자, 어서. 어서 드십시오. 밥이야.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소? 이렇게 마지막으로 동지들을 만나게 되니 기쁜 마음 한량 없소. 감사하오, 전호. 마지막이라뇨, 선생님. 선생님. 풍신부라는 서양 사람하고 안중근의 부인이 안중근을 면회하겠다는데요. 안 선생 면회하시겠소? 본인은 승낙할 테니까. 구덕선 동지, 조도선 동지. 동하야. 안 돼요, 선생님. 용기를 내는 거다. 가시면 안 돼요, 선생님. 부인, 안 선생의 부인 만나러 지금 여기로 온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드리시오. 뵙고는 싶지만 마지막 가시는 그분에게 괴로움을 더해드릴 것 같아요. 신부님, 이것을 그이한테. 엄마! 토마스! 신부님.
모든 반대 무릅쓰고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어. 아마 돌아가면 성직에서 떠나야 할 것 같소. 천주님께서는 영원히 토마스에게 복을 내리시고 인도하실 거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할 수 있게 한 천주님의 은혜 감사. 부인하고 아드님들이 만나러 왔는데 만나드리시오. 그만두겠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괴로움만 줄 테니까요. 이거 부인의 마음이요. 마지막 부탁이 있으면 말하시오. 제 시체는 조국이 광복되는 날 조국 땅에 묻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떠난 후 아내에게 전해주십시오. 혼자 살아가느라 고생이 되더라도 애들에게 조국을 위해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아들로 키워달라고. 아버지! 아빠!
나라를 생각한다. 민족을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와 어린애를 생각했다.